제7광구의 한일협정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제7광구 일원 수역에 대한 치료 지배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 치료 지배적인 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때문인데요. 잠깐만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좀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보다 더 앞선 단계인 인공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섬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와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7광구의 중심기지가 될 이어도 인공섬 과연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해양안전지원센터. 이어도가 있는 제7광구 해역일원은 서쪽으로는 상하이, 동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제주도, 남쪽으로는 태평양으로 넓게 트여 있는 해역입니다. 때문에 유럽, 아프리카, 중동으로 향하는 일본, 한국, 중국 선적의 선박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드는 해역입니다. 그만큼 해양안전사고 혹은 해양범죄의 우려가 있는 해역인데요. 이러한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국제안전해양지원센터를 마련하고 부분적인 선박들이나 어선들의 대피를 위한 저반시설을 마련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동부가 해양안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어민지원센터. 이어도가 있는 해역일원에는 다양한 해산물이 나는 지역으로 국내 어민들의 주요 어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어민들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휴식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요.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에 어민들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국 어민들과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민들을 위한 쉼터 안전시설 제공을 한다면 어민들의 좋은 쉼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어도는 중국 어선들에 의해서 어장 싹쓸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이어도의 해상 어민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해양자원연구센터. 이어도 주변 제7광구 일원에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 자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과 제7광구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나 단한 번도 개발을 진행한 적 없어 한일 양국 모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는 2028년 한국과 일본이 조인한 대륙붕 협정이 만료되어 제7광구 개발에 광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기를 대비해서 이어도의 해양자원연구센터와 지원센터를 마련한다면 주변의 우후죽순 개발될 석유가스 시추기지에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지에 전문 연구요원 인력을 배치시켜 해양자원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요한 해양연구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헬기와 F-35 이착륙장. 이어도를 매립하여 여러 대의 헬기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 전투기에 급유와 정비가 가능한 지원시설을 만든다면 사실상의 항공모함의 기능을 하는 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이어도는 이즈주도에서 배로 10시간이나 걸리는 섬인데요. 하지만 헬기로는 단 1시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어도의 헬기 이착륙장을 건설하면 인근에 건설될 수 있는 가스, 석유, 시추시설이나 해양과학기지 근로자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이어도의 인공섬을 개발할 때 지을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도는 지난 태풍 매미가 한반도로 북상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한반도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했을 만큼 한반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유용한 지역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훌륭한 기능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